무속인도 사랑합니다. 올마이티 TV 감사합니다. '뛰어보는 궁합'은 저 말고도 많은 선생님들이 이야기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사주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만의 성품, 성향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이걸 오행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하고 한번 봤어요. 오행이 뭔데? 뭐 세금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무목, 물수자, 불화자, 그 다음에 흑토자, 이래서 오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반기도 다섯 가지 색깔이고. 그러면은 이제 남자 금이라 여자 금이라 이제 같은 성질끼리 만나면 이런 말을 해요. 좋으면 좋고 나쁘면 아예 나쁘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쇠와 쇠가 만난다고 해요. 그죠? 사주를 봤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연, 월, 일, 시 중에 태어난 일자를 넣잖아요. 그 일로 보시는 거예요. 태어난 일로. 그러게 내가 나무 성질이면 목사주라고 하고요. 수사주라 하고 금사주라 하고 화사주라 하고 토사주라고 합니다. 거기서 또 신강 신약도 있긴 한데 저는 사주를 그렇게 배우는 건 아니니까 그냥 제가 아는 짧은 지식으로 느낌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쇠하고 쇠하고 만난다고 생각했을 때 쇠를 우리가 칼이나 도끼로 생각해봐요. 뭐 칼 두 자루가 만나. 예쁘게 진열해 놓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들고 있으면 싸우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남자 세 사주, 여자 세 사주가 만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소리가 나고 막말도 하게 되고. 그러면 부부금실이 좋을까? 나쁘죠. 그러다 보니까 네 잘났네, 내 잘났네, 네가 하는 거는 나도 하기 싫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재테크도 못해. 재산도 날라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뭐 서로 재물의 손실도 보는 거고 부부간의 금실도 깨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지는데, 하지만 칼자루를 어떻게 놔둔다고? 두 개를 칼집을 넣어서 예쁘게 벽에 딱 걸면 장식이 되잖아. 참으시면 돼요. 참는 거야. 뭐 말이 쉽지 뭐 행동은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참다 보시면 더 좋은 삶이 있다고 되고 나중에는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성향이 저러니까 내가 좀 참아주자 생각하고 참으시면 더 좋겠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금하고 목은 정말 나쁜 사주거든요. 왜? 나무에다가 도끼가 꽂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부 사이에 나무에 도끼가 딱 꽂혀 있으면은 그거 못 살거든요. 그죠? 그런 분들이 뭐가 있냐면 재난이나 그 다음에 뭐 간제수나 그 다음에 뭐냐면 말을 쉽게 하게 돼요. 그분들은 막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설도 돌 수 있고. 그러니까 재물이 모일 틈이 없잖아. 서로 마음이 다른데 어떻게 모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좀 힘들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남자 금사주에 여자 물사주 이분들은 되게 화목하대요. 즐겁고 화목하고 그 다음에 자손들이 좀 잘 된다고 되어 있으시고 효도를 많이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쭉 사랑할 수 있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사랑할 수 있대요. 그래서 남자 금사주, 여자 물사주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남자 금사주하고 불사주는 이제 재물이 있다가도 흩어진대요. 왜냐면 금이 불이 너무 처음에는 예쁘게 달굴 수 있는데 시간이 가면 이게 다 녹아내려버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처음엔 재산이 있다가도 이 재산이 좀 녹아내린대요. 그렇지만 이제 돈이 없어진 만큼 뭐가 생기게? 명이 생겨. 그래서 두 분이서 장수를 할 수 있다면 이제 무병장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재산은 없어지는 대신에 장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나무랑 나무랑 만나면 어떻게 되냐? 생각해봐요. 방망이랑 방망이가 있으면 뭐예요? 싸우게 되죠. 우리 칼싸움 하듯이 목검싸움 하듯이 그죠?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합이 잘 되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빨래 이렇게 하는 방망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부부 합이 되고요. 또 말년에는 조금 질병이나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나무가 이제 가을이 되면 우리가 조금 그 쇠하게 되잖아요. 낙엽이 추풍 낙엽이면 뭐 낙엽 떨어진다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나중에 건강 문제는 생길 수는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합은 잘 된다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남자 목사주에 여자 물사주면은 저는 이거 되게 좋게 봐요.
이제 복이 넘치고 그다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고 장수도 하고 자손들이 일단은 잘 된대요. 왜냐 나무에다가 물을 주니까 참 고마운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나무 사주에 여자가 물 사주니까 그 사람들 계속 도와주는 거죠. 내조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남자 이제 대주님도 어깨가 이제 그죠? 어깨 뽕 들어가잖아. 그렇게 하니까 또 집에 잘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식들하고도 화목하게 되고 잘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목화 같은 경우에는 뒤집어서 보면 화목이잖아. 그죠? 화목이나 목화나 이렇게 보면 가정이 화목해져요. 부부 금실도 좋을 거고, 그다음에 뭐 뭔 친척하고도 다 화목하게 지낼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손들도 좋아질 거고, 계속 웃고 행복하니까 어떡해요? 또 다복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목화나 화목이나 그죠? 그렇게 돼도 이제 뭐 둘이 궁합은 좋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목하고 토예요. 저는 토사주 여자거든요. 목사주 남자 만나면 힘들죠. 왜? 생각해 보세요. 땅에다가 나무를 심으려면 어쨌든 땅을 파야 되거든. 그렇게 되니까 조금 힘들 수가 있고, 그러니까 뭐 파재 끼니까 어떻게 스크래치가 나니까 병이 나기도 나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좀 뭐 동거를 하거나 뭐 같이 살거나 뭐 이렇게 하면 좀 다치는 수도 생기고 병도 들 수 있지만, 나중에 되면 이 토 기반에 나무가 딱 바르게 쓰니까 또 편안해지고 건강도 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궁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물과 물이 만나면은요, 철철 넘친대요. 왜? 돈도 넘치고, 뭐 운도 넘치고, 재물도 넘치고, 무금실도 넘치고, 뭐 날이 갈수록 다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고요. 물하고 불이에요. 좋을까요? 남자가 물 사주고 여자가 불 사주예요. 그러면 뭐야? 뭐 여자가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물 사주인 남편이 딱 이렇게 꺼버리면 할 말이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이렇게 여자가 참다가도 이제 나이 들면 여자 못 참잖아. 못 참아. 그 작년에는 솔직히 말해서 남자 물 사주, 여자 불 사주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되게 많이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조금 궁합으로는 안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물과 토죠. 그러니까 토한테는 물이 사실은 돈이거든요. 돈이라서 참 좋은데 이것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물이지. 물이 너무 많으면 어떡해요? 땅을 깎고 범랑도 하지만 땅을 쓸어버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야 돈이야 있지. 돈도 있고 쇼윈도 부부처럼 되는 거야.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는데 부부 금실은 별로라는 거. 그죠? 그래서 나중에 되면 그게 다 흘러서 없어져. 그래서 좀 빈곤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 불사주 들어갈게요. 남자 불사주랑 이제 여자 목사주는 어떻게 됐냐. 화목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좋잖아요. 또 하금은 내가 녹아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안 좋고, 그러면은 불하고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 좋지는 않다고 되어 있고요. 둘 다 성질이 불 같잖아. 불 같은 사람끼리 둘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뭐 하다 보면은 싸움 나거든요. 또 이제 화재나 재난 같은 것도 많이 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이게 돈도 다 불사주로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빈곤해질 수 있다는 거.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얘기하기를 불사주 부부들이 오니까 딴 분들은 제가 뭐 쌀보시 하세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분들 오니까 부처님한테 많이 보시하시라고 하더라고요. 왜냐? 이건 뭐 제 생각이에요. 부처님한테 뭐 돈도 올리고 뭐 초도 올리고 이렇게 올리니까 나가는 만큼 내 가정에 돌아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있고 그냥 흥청망청했으면 다 없어지는데 보시하고 나니까 돌아오는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인데 꼭 부처님이 아니라도 그죠? 뭐 예수님이든 뭐 성모 마리아님이든 좀 종교적으로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말 그대로 하토예요. 정말 좋아요. 하토가 뭐냐면은 부부 금실도 좋고 일단 장수 효과가 있대요. 왜냐면 남자 그 불사주한테 토가 뭐냐면 건강이거든요. 에너지거든요. 바카스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제를 막 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금실도 좋고 장수도 할 수 있고 밤낮으로 즐겁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만사형통이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 불사주랑 여자 토사주도 제가 추천해드리고요.
서사주 여자든 남자든 좀 세요. 고집도 세고 뭐 자기 꼴린 대로 하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불사주가 높거든. 아빠 사주거든. 높은 부모 사주니까 높으니까 예쁘게 이렇게 봐줘요. 그렇기 때문에 소사주들은 워워만 잘해주면 정말 간슬기 다 빼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잘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토사주하고 아까 전에 물사주 제가 만나면 안 된다 그랬죠. 다 지금은 뭐 있을지언정 재산 있을지언정 다 몰아친다고 되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토하고 토사주를 만나면은 저도 그래서 토사주 남자 찾아보려고요. 창고가 빵빵해진대요. 금전 보화가 많아지고 곡식이 많아지고 자손이 번창하고 막 또 효도하고 그다음에 둘이 또 수명 장수에도 도움이 된다네. 그래서 저도 찾아보려고요. 토사주 예 공개 한번 구원해. 베스트가 남녀 베스트가 그럼 뭐죠? 저는 베스트가요. 저는 진짜 저는 뭐 제가 토사주라서 그런가 하토 그다음에 하목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사주에 물이 있는지 불이 있는지 이거는 와봐야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로 와야 되죠? 고해산 백화 알메다.